유튜브 멘트 한번 해볼까? 동화! 자, 한번 해볼게. 어? 내 분필이 어디지? 아, 있네. 자,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주가 중심가 들어갈 거야. 알겠죠? 요게 중요해. 네. 할게요. 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원주가 아니라 중심가. 요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수원이라는 과목에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고등사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원주각과 중심각도 좀 전에 원의 성질처럼 뭔가 육안으로도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수학의 정의부터 봐야 되지. 원이즈 원주각, 원이즈 중심각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냥 별말이 없으면 원의 중심을 한번 보라고 잡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 잡고 여기를 B라 잡아서 이렇게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중심과 이루는 각이라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 중심과 이루는 건 중심각? 그럼 원주각은 뭔가요? 묻는다. 얘는 원주랑 이루는 각이에요. 아까 좀 전에 내가 원주는 뭐라고 했었죠? 아 맞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원의 둘레라는 뜻이에요. 또 원주각을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놔서 Let's say 얘를 P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놈 원주랑 이루는 각이라서 얘를 뭐라 부른다? 원주각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잘 봐봐. 얘가 더 커 보여요? 얘가 더 커 보여요? 이게 누가 봐도 커 보이죠? 근데 SPD를 외워요. 얘가 얘보다 큰데 육안으로 하면 몇 배 정도 커 보여요? 대충 두 배 정도 커 보이죠. 그래서 얘들이 그냥 외워. 원주각이 중심각이 항상 반이 된다라고 그냥 외웁니다. 육안으로도 그래 보이니까. 자, 근데 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왜 그런지 알고 이해해야죠. 왜 그런지. 자,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피어 오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윤장이 이제 느꼈을 거예요. 항상 원은요. 보조선을 그으면 중심이랑 관련해가 항상 그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의미 있는 선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의 정의를 떠올려야 되는데 원의 정의는 중심으로부터 각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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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얘는 무슨 삼각형이죠? 그래요. 뷰티풀. 이르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노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르면이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이거 육안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일단 다른 삼각형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잠깐 여기 두개 크기를 한번 별이라고 놔볼게요. 여기 크기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도 별이라고 할수 있겠죠. 뷰티풀. 이름의 삼각형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가게 크기를 Let's say 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그치, 여기도 달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서 초등학교 개념을 써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각과 이 각을 더한 것이 외곽이랑 같다라는 거 초딩 때 배웠잖아요. 요거 이용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의 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별 더하기 별이 되면서 얘는 외곽이니까 이 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죠? 그럼 요거 삼각형을 보고 요 각과 요 각을 더하는 게 요만큼을 먹고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그래 얘는 이 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중심각은 별과 달이 각각 두 개씩이죠. 원주각은 한 개씩이네요. 그럼 얘는 항상 얘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어? 반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원주각이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원주각에다가 두 배를 한 것이 그럼 뭐가 된다? 그래요. 중심각이 된다라는 개념은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해요. 자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프린트에 써있는데 자 원주가 끼리는 같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똑같은 현 AB나 호 AB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주각을 또 만들게 되면은 요 원주각과 이 원주각과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내가 극단적으로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요 원주각과 이 원주각을 만들더라도 얘랑 얘랑도 두 배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네 새끼 서로 같다라는 건데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잘 들으세요.
얘랑 얘랑 두 개 차이 나죠. 그럼 너가 만약에 이걸 똑같은 짓을 했다 쳐봐. 좀 전에 했던 짓을 또 했어. 그러면 얘랑 얘랑도 두 배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도 두 배가 되겠죠. 잘 들어? 얘랑 얘랑도 두 배, 얘랑 얘랑도 두 배, 얘랑 얘랑도 두 배.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래서 같아야지만 두 배의 짓기가 똑같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주각끼리 서로 같다라는 건 뭔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아 미안, 셋 다 두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대중요해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겁니다.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그리고 원주각끼리 서로 같다라는 거. 요것만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 베이스니까 절대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앉아놓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정말 이것만 알면 되나요?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잘 들으세요. 예, 애들 잘못 공부하면 각각을 다 외우는데, 자, 보세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떤 사각형이 원에 외접하는 못생긴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가 쳐볼게요. Let's say 여기를 A, B, C, D라고 한다라면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원에서 이렇게 원에 내접할 때, 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의 마주, 미안, 원에 이렇게 접할 때만 그런 겁니다. 예컨대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얘들아 요거 더하면 요거 절대 180도가 될 수 없겠죠. 그죠? 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접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180도가 될까? 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요 개념으로 이용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 중심이랑 보조선을 긋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얘를 내가 만약에 별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잘 들어. 호, 비, 비에는 얘는 무슨 각입니까? 원? 주각이죠. 왜? 원의 둘레랑 이루는 각이니까. 그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중심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까요? 그래요. 얘는 이 별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를 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요거의 호, 비, 디엔, 얘는 원주각이죠. 그럼 얘는 무슨 각이 되는 거니? 무슨 각이 돼요? 얘가 원주각이나? 얘는 중심각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몇 배 차이나? 두 배.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잘 보세요. 이별과 이달을 더하면 한 바퀴가 깔끔하게 도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별 더하기 이달은 몇 도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360도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배 따라 2를 깔끔하게 나누면 뭐가 됩니까? 별 더하기 달은 180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따라서 사각형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72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얘 몇 도라는 얘기야? 108도다? 라고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 이해되셨죠? 선생님 요각과 이각은 뭐가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몇 도가 되겠니 얘도? 그래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각형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되니? 윤자 360도니까 이미 얘를 180도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나머지 요각도 180도가 되겠죠. 혹은 이걸 번거롭지만 만약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얘랑 얘랑도 두 배, 얘랑 얘랑도 두 배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얘도 요거를 이용해서 설명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할 만하세요? 자, 이제 여기 정도 이해했으면은 또 요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건데,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의 지름을 지나게끔 요렇게 내가 한번 현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잘 들어. 내가 여기 점에다가 아무렇게나 찍고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 어? 이건 내가 어디다 찍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얘는 이등변이 아닌걸? 그래,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맞아요. 자, 이거 직각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는 지름이죠. 그럼 얘는 중심각이 몇 도예요? 시스템? 그래요, 얘가 180도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중심각이니까 얘는 원주각이 되겠죠? 얘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몇 도가 되겠어? 그래요. 얘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또 얘도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죠. 우리 얘기했지. 원주각끼리 서로
같다라는 것도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너가 우리 윤장이 여기다 삼각형을 만들더라도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거랑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외우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안 외우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얘는. 얘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자, 봐봐. 저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접선. 내가 여기 접점을 A라고 하고, 여기 내가 한번 B라고 잡을게요. 요렇게 이은 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여기다 P라고 잡아서 이걸 요렇게 만들면, 잘 들으세요.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은 항상 같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외우거든? 이것도 그냥 유관으로 그럴싸한 분이 그냥 외워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요걸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항상 원을 마찬가지로 중심을 이어야 돼요. 자, 여기 중심 여기 있어요. 접점이랑 중심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접선과 중심을 항상 여기 몇 도가 된다고? 그래,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마저 보조선까지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내가 점을 이름이 없으니까 P 프라임이라고 나올게요. 자, 잘 들어? 이거 지름이죠? 그럼 여기 몇 분이? 180도? 여기는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이죠? 이거 몇 분입니까? 그래요. 요 개념 쓴 거예요. 이거 90도입니다. 안 해볼 수 있죠? 할만합니까? 그리고 1번에서 원주각끼리 서로 같다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각이랑 이각은 어떻게 되니? 같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랑 얘랑도 같게 됩니다. 할만하니? 자, 그러면은 좀 각을 네이밍을 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를 let's say 별각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저기에 있었던 원주각끼리 서로 같다가 되면 요거랑 요거랑 같게 되겠죠. 얘도 무슨 각이야? 별각이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90도니까 내가 잠깐 여기를 뭐 let's say 얘를 뭐 달각이라고 나올게. 이렇게 잘 들어봐. 별 더하기 달은 몇 도가 될까요? 몇 도가 될까요?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될까요? 요걸 다 더했을 때가 180도니까 얘가 90도를 먹고 있죠. 어? 별 더하기 달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거죠. 이게 됐어요? 컴! 잘했습니다. 자, 별 더하기 달이 90도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도 잡아봐. 여기도 90도죠. 네. 여기 달이 있네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얘가 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각과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요 놈이면은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요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인지 얘를 만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얘랑 얘랑 같다라는 게 되고 또 얘랑 얘랑 같다는 걸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삼각논법 있죠? A면 B다, B면 C다. 그래서 A면 C다 라는 느낌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접선과 이루는 그지? 이 현과 접선과 이루는 요 각이 반대편에 있는 원주각이랑 똑같다. 이걸 설명하려면은 중심과 이은 요 접선이 9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강제로 만들어서 요거를 4개 해가지고 얘네 3개가 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지금 파생되는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여기 1번에서 파생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 또 원주각과 중심각의 신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요거 지우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 많으세요.